좋아. 안녕. 안녕하십니까? 빵준서입니다. 아, 날씨가 무지무지 덥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우리 허거땅 여러분들께서도 더위에 지쳐가시겠죠? 어쨌든 또 빵준서는 우리 허거땅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왜? 빵해야 되니까. 네. 오늘 빵준서가 준비한 거는 스콘. 하는 분마다 또 그 하는 어떤 그런 방법마다 굉장히 장르가 다양해요. 근데 오늘 준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스콘은 아주 플레이버야. 플레인 스콘인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스콘. 내가 정말 우리 그 동그라미 두 개 닉네임 가지신 분이 스콘도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밥 몬스터. 이분이 또 이제 어우 드디어 베이글 감사합니다. 스콘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콘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스콘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 그냥 플레이버한 스콘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야. 그냥 나눴어 장르를. 뭐로 나누냐? 아예 버터가 안 들어가는 것. 버터가 들어가는 것. 버터가 안 들어가는데 버터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콘을 세 가지를 할 거야. 또 하나 이제 빵준서가 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 계란을 안 써요. 스콘의 계란을 안 씁니다. 그래서 재료는 이렇게 쫘르르. 밀가루, 설탕, 세몰리나, 베이킹 파우더, 워터, 앤 우유, 그리고 소금. 스콘 뭐 어려운 거 없어. 밀가루,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섞어주세요. 그리고 설탕, 그리고 소금 섞어주세요. 그리고 버터. 버터는 이렇게 스크래퍼로 사이사이 밀가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빵준서가 스콘 세 가지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버터 들어갔죠? 예, 버터 들어간 스콘 한 가지. 반죽을 해서 냉장에서 휴지를 할 거예요. 다 되게 한 다음에 분화구를 만들어주세요. 분화구. 그리고 여기다가 우유를 넣어주세요. 이 분화구에 모인 거를 오유유유 그래서 스크래퍼로 넣고 살짝 치대주세요. 이때 이제 그 끈기가 잡히지 않게끔 밀가루 글루텐이 최대한 발전하지 않게 이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반죽을 많이 치대지 마세요. 어느 정도 치대지시면 일단 나중에 한번 다시 접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지금 100% 섞이지 않았어요. 한 80% 90% 정도만 섞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조금 덜 섞인 것 듯한 그죠? 뚝뚝 끊어지는 거 이 정도까지만 섞어서 이따가 휴지가 되면 한번 섞어서 다시 할 거거든요. 이 정도만. 예. 나서 냉장고에서 휴지 할 거예요. 얼마나 할 거냐면 원래는 한 2시간 정도. 첫 번째, 버터가 들어간 스콘. 냉장 휴지. 두 번째 스콘. 버터 안 들어가. 유지방 안 들어가. 플레인한 계란 안 들어가. 아주 그냥 담백한 그런 스콘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자, 박력. 준서는, 빵준서는 스콘 할 때 무조건 박력만 씁니다. 무조건. 설탕, 그 다음에 소금 섞어주세요. 그리고 메이플 또는 꿀.
그리고 오일. 그 다음에 조절수, 물 조금 넣어주세요. 그래서 얘도 역시 최대한 덜 치댈 정도로. 너무 끈기가 생기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따가 한 번 더 치대서 쓸 거니까 여기에다가 놔주세요. 그래서 냉장 2시간. 세 번째 요구르트를 쓸 거예요. 요구르트. 그다음에 생크림.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 소다, 설탕. 스콘은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틀려요. 예, 맛도 틀리고. 요구르트,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플레인, 설탕 안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생크림. 그러니까 요구르트를 버터 대신에 쓴 거예요. 맛은 어떠냐면요, 조금 더 꾸덕꾸덕해요. 예, 버터를 쓴 거보다는 조금 산미가 있고 꾸덕꾸덕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셔서, 아, 나한테 좋은 거. 제가 샵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이제 아이를 먹이고 싶은데 계란 알레르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계란을 많이 안 썼어요. 대체적으로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서 돌, 아이의 돌 케이크를 하러 오셨는데 계란 안 넣고 만들어주세요. 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또 스콘은 계란을 사용하면 질긴 맛이 생겨요. 계란은 수분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 밀가루의 식감을, 단백질을 이렇게 연결고리 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질감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반죽을 얘도 역시 2시간 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스콘. 스콘 쉽지 뭐. 이따 봐요. 빠라밤. 사각형으로 펴서 스콘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9등분 놓고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넣은 노른자. 소금 조금 넣었습니다. 센스 있게 소금. 이게 또 이게 플레이버, 이 버터 들어간 스콘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쪼쪼로만 맛을 좋아합니다. 준서의 유튜버는 방송은 홈베이커들이 위주다. 예, 프로들은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돼. 노른자를 발랐으니까 모양을 살짝. 포크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쉽게. 200도의 오븐에서 굳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콘. 버터 안 들어간 거, 지방도 안 들어간 거, 그냥 오일만 넣은 겁니다. 요거를 한번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감이 굉장히 무거워요. 식감이 굉장히 무거워서 얘는 어떤 거냐면 살짝 그 뭔가 감이 돼야 줘야 돼요. 버터 대신에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일을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살짝 해서 345니까 100. 요 스콘만 갖고 하셔도 맛이 괜찮지만, 준서는 오늘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 스콘을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감자를 쓸 거예요. 감자. 네, 감자. 그러니까 감자를 버터의 대용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중량에서 2분의 1 전체 중량에서 2분의 1 하셔서 밀어서 감자 올려주세요. 여기에 뭐 치즈나 이런 다른 다양하게 넣으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그대로 다시 올려주세요. 계란이랑 버터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 스콘은 먹었을 때 굉장히 하드한 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죽을 2분의 1로 나눴잖아요. 그럼 두께가 얇아졌죠. 거기에 부드러운 감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드셨을 때 아주 독특한 식감을 낼 수 있는 스콘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6개 버터가 들어간 스콘이 굳어 나오면 요걸 굽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콘. 스콘. 그다음에 요거 갑니다. 세 번째. 스콘 1, 스콘 2, 스콘 3. 버터를 요구르트로 대체한 거. 그 스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이 다 틀려요. 요 세 개의 스콘을 아시면 스콘은 정복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고는 여러분들 마음이야. 자, 요구르트가 들어간 예, 스콘 한번 휴지가 지나고 나서 나면 살짝 치대주세요. 살짝 치대주세요. 여기에다가 너트류를 넣으시고 싶으시면 너트류, 안 넣고 싶으시면 다른 거. 인마가 구워서 나오면 인마를 굽겠습니다. 두 번째 스콘이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꺼내고 세 번째 스콘 가겄습니다. 이제 스콘을 세 가지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버터가 들어간 스콘.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렇게 볼륨이 있으시죠? 요게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간 계란도 안 들어가고 버터도 안 들어가고 아무튼 지방 종류는 아예 안 들어간 버터는 안 썼죠. 그래서 요구르트로 버터를 대체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단은 버터가 들어가 있는 스콘을 한번 여러분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죠? 쪼개졌죠? 요 소스는 이제 소스는 레시피가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에는 마요네즈, 꿀, 그 다음에 홀그레인 머스타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영국식 소스예요. 영국식 소스 발라서 맛있다. 여기다 소스에다가 이렇게 예 여기에다가 이렇게 먹다가 프라이 엎어. 죄송합니다.
오늘 완전히 모양 빠지는데? 그래도 맛있어. 버터가 들어간 스콘의 매력은 냉동시켰다가 다시 에어프라이기나 아니면은 토스기 같은 데 넣고 데워 먹으면 다시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이런 거는? 어? 맛있다. 그 다음에 감자가 들어간 아무것도 안 들어간 스콘. 여러분들 이제 감자, 이 감자 소스도 이제 레시피는 이제 나올 건데 이 감자가 포인트가 있어요. 뜨거울 때 믹서로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 끈기가 생겨요. 늘 강조하지만 난 스콘을 먹을 줄 알아. 그래서 딸기잼. 이봐. 아유 어머니 꼭해 꼭. 마지막 세 번째 스콘, 요구르트를 넣은 스콘. 일단 그냥 먹어볼게요. 진짜 딱 얘하고 얘하고 준 거 아니야. 식감은 이 소스가 예술이네. 허겄땅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빵준서가 준비한 정통 방식의 스콘. 준서는 그냥 준서가 예전에 셰프 시절 때 즐겨 했던 스타일의 스콘을 오늘 해봤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버하게 아주 플레인합니다. 그래서 버터 들어간 거, 들어가지 않은 거, 들어가지 않은 거, 그다음에 요구르트를 대체적으로 사용한 거.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스콘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정말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감자를 넣었죠. 감자 넣기 싫으시면 다른 건 넣어도 됩니다. 치즈를 넣어도 되고 고구마를 넣어도 되고. 오늘 빵준서가 준비한 스콘 3종 세트는 완성을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네, 그리고 꼭 해주시면 준서가 또 더 이렇게 날개를 막 했고 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서 빵준서의 스콘 3종 세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